자 이제 좀 앞에는 좀 부스터라든지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애들이라면 이제는 이제 좀 뭔가 비타민이나 영양소 그런 애들 위주예요. 첫 번째가 비타민 D. 그러면 아, 왜 위에 초보자 우선순위에서 종합비타민 나왔는데 비타민 D가 왜 따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비타민 종합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함량이 되게 적어요. 물론 그 적다라고 해서 내가 얘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 들어간 거 계속 먹으면 결핍증이 되나요? 그러는 건 아니야. 근데 내 몸이 지금 비타민 D가 결핍 상태인데 그거를 정상화시켜주진 못해요. 그 함량이. 그래서 비타민 D를 따로 섭취를 하는 거를 요즘에 되게 막 권장을 해요. 햇빛 안 보는 사람한테 많이 추천이 돼요. 햇빛을 못 볼 경우에는 그래서 2000에서 4000 IU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고 5000 IU 이상 섭취할 경우에는 중간에 혈중 비타민 D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비타민 D를 너무 메가도스할 경우에는 진짜 만 중에 하나, 만에 하나 칼슘 침착의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서 2000에서 4000 IU 정도는 저는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타민 D가 어떻게 보면 칼슘 대사라든지 그런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도 적혀있죠. 칼슘 침착이 걱정이 되는 비타민 K 섭취.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도 만약에 내가 많이 먹는데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비타민 K를 같이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도 보면 종합 비타민 딱 보면 칼슘 함량이 막 20몇 퍼센트 혹은 막 10몇 퍼센트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을 거야. 칼슘 제제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얘 칼슘이 뭐 다른 영양소의 흡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칼슘의 함량을 낮춰두거나 좀 적게 들어가 있어. 칼슘제나 칼슘 강화 우유, 밀크 프로틴을 안 먹으면 먹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칼슘 섭취량이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보통 칼슘 섭취량이 우리나라는 그 700mg이거든요. 700mg가 66kg 성인한테 맞는 그 양이에요. 700mg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아프시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밀크 프로틴도 있어요. 밀크 프로틴이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 한 스쿱에 400에서 60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칼슘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어요. 밀크 프로틴에 얘네들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 먹으면 칼슘 먹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 시 마그네슘과 아연 흡수를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 제제랑 종합 비타민이나 혹은 칼슘이 많은 애들 밀크 프로틴이나 GMA 이런 애들은 같이 먹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칼슘 침착이 걱정이 되면 비타민 K 섭취하시면 좋고 호다닥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섭취량이 일단은 섭취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필수 지방산 섭취용으로만 먹는다라고 하면 250mg, 0.25g만 먹어도 돼.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심혈관계 예방이라든지 뭐 근육회복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섭취량을 좀 많이 늘려야 돼. 2에서 4g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이 양은 DHA랑 EPA 합친 양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 뒤에 DHA랑 EPA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오메가3 함량이 아니라 DHA 몇 미리그램, EPA 몇 미리그램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세요. 단순 필수 지방산 섭취가 목적이면 크레일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오메가3도 괜찮아요. 왜냐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2에서 4g 먹으려면 크레일 오일 막 10알, 막 20알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3 효과 보려면 절대 고르지 말라고 해요. 식물성이라든지 크릴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 체내 전환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EPA랑 DHA로 5%로 5%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섭취하면 좋아. 저는 그냥 심혈관계 건강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니까 정말 미약하게나마 근육 회복이라든지 뭐 근육 데미지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워낙 가격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 많이 챙겨 드세요. 그리고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라거나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고 참고로 오메가3가 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 없다라는 논문들은 대부분 이 2에서 4g 이하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게 먹은 거야. 뭐 1g 먹는다라든지 그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연, 마그네슘. 칼슘, 아연, 마그네슘은 서로 경쟁 없어요. 그래서 섭취량이 많을 경우에 나눠서 섭취하는 게 좋고, 제가 얘네들을 따로 넣어둔 이유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편식이 심할 경우에는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땀이라든지 피부 그런 손실이 생각보다 좀 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도 말했듯이 칼슘과 경쟁흡수를 해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서로 경쟁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섭취량이 한 번에 많을 경우에는 나눠서 섭취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섭취 시 속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식후에 드세요. 약간 조금 흡수가 조금 저해되더라도 일단 속의 안정, 소화의 안정성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 특히 아연은 2차 성징기 때 필수예요. 만약에 고등학생 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꼭 먹어주세요. 이게 남자를 더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광고 같은 게 한데, 2차 성징이 할 때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약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정액과 관련돼 있어서 아연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액의 아연 손실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0.5mg 이었던가? 한 번에 0.5mg 그렇게 될 거예요. 참고하세요. 0.5mg이고 궁금해서 찾아봤어. 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정액 손실량이라고 해서 그 하루에 0.1mg 손실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5일에 한 번 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구나.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 평균적인 양이에요. 평균적인 양으로 그렇게 소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소변이나 땀으로 인한 손실이 더 많아요. 그런 땀이나 피부로 통한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BCA인데, BCA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가 되게 말 많고 탈 많은 애예요. 말 많고 탈 많은 애가 효과는 있어. 근데 그 임팩트 자체가 크지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섭취량 같은 경우에 되게 지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유청 단백질의 20%가 BCA예요. 한마디로 내가 20g의 단백질을 먹는다라고 하면 4g이 BCA예요. 4g이 BCA고, 그리고 다른 단백질로도 내가 BCA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있죠. 좀 줄여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근데 BCA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첨가물 때문이에요. 그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BCA 같은 경우에 원래 맛이 되게 역해요. 그 아미노산 특유의 맛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잖아. 그게 죄다 첨가물이에요. 죄다 순수하게 그냥 첨가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첨가물에 대한 다량 섭취 좀 제가 좀 주의하라고 해요. BCA가 분명 효과는 있긴 있는데, 그러한 첨가물로 인해서 내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막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애는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유청 단백질을 좀 더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BCA가 운동할 때 맹물 마시기 싫은 사람이라고도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BCA가 뭐 운동 중에 얘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별로 적고 싶지가 않아서. 참고로 BCA 중에 근육 생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신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약간 좀 팁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 중에 BCA를 먹는다라고 하면 2:1:1 제품을 추천을 하고, 내가 만약에 평소에 내가 식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식후에 뭐 좀 더 아미노산 그 유신 포인트를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운동 후라든지 그럴 때 먹을 거면 4:1:1 제품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건 팁이에요. 그 다음으로 시트롤린과 아르기닌. 얘도 말 많고 탈 많죠? 얘도 말 많고 탈 많지.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질소, NO 산화질소를 통해서 펌핑, 혈관 확장, 그 다음에 이렉션에 도움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렉션에 대한 단어 뜻을 아시면 아실 거예요. 참고로 아르기닌이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실질적으로 얘가 운동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표인데, 뭐 혈관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아르기닌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막 공복에 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너무 막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경쟁 흡수라든지 흡수가 잘 안 돼 있고, 한 번에 많이 먹을 경우에는 위에 막 되게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가 혈중 감소도 빨라. 그러니까 자주 많이 먹어줘야 돼. 그래서 되게 많이 손이 많이 가는 애인데, 시트롤린이 이 부분이 약간 좀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롤린이 더 인기가 있는 게 혈중 아르기닌 농도를 조금 더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트롤린이 아르기닌 전구체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운동 수행 능력은 호불호가 갈려요. 막 이게 펌핑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 확장이라든지 뭐 펌핑에 도움을 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스킵을 해도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동이라기보다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좀 부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렉션이라든지 뭐 혈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으로 HMB. HMB인데 아래쪽에 다 말 많고 탈 많은 성분들이구나. HMB도 굉장히 말 많고 탈 많아요. 이게 말 많고 탈 많은 이유가 그 섭취하는 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 한마디로 내 몸에 정말 급격하게 데미지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경우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엄청 초고강도 웨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운동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때요? 몸에 근육통이 엄청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근육 회복이라든지 뭐 근육 성장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돼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체 데미지라든지 변화가 있는 군에서 추천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HMB 같은 경우에는 류신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HMB라는 성분으로 좀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추천이 되는데, 그건 또 있어요. 유청 단백질이라든지 류신을 엄청 많이 먹을 경우에는 HMB를 따로 안 먹어줘도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HMB를 따로 먹어주면 좋고, 참고로 HMB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 머슬테크 클리어머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폼이에요. 그 프리 형태고, 뭐 마이프로틴이라든지 뭐 옵티멈이라든지 다른 회사는 전부 다 칼슘 형태야. 그래서 흡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크점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최근 연구에서 프리폼을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프리폼을 많이 쓰긴 하는데, HMB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야지 확실하게는 말해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혈중 농도 차이라든지 흡수 차이는 그 정도 한 두 배 정도는 나요. 여기까지입니다.